다음은 팬앤스타 최다 투표상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배우 박해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해진입니다. MC석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와 3년 연속 함께한 서현 씨가 계시다면 시상석에는 제가 있습니다. 저도 1회부터 오늘까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함께해서 더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무대 위에 아티스트 분들은 이 무대를 완벽한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를 진정으로 즐기는 아티스트, 그리고 이분들 아끼는 최고의 팬이 계셔서 올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도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제4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황치열님 축하드립니다. 네,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개인 부분 수상자는 황치열 씨입니다. 2020년에도 팬앤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분,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개인 부분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는데요. 역시 팬앤스타 부분은 황치열 씨의 적수에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립니다. 네, 제4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축하드립니다. BTS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가수 부분의 주인공은 BTS!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누적 12관왕을 자랑하는 BTS도 팬앤스타 부분에서는 첫 수상인데요. 자, BTS는 언제 어디서나 남다른 팬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상이 더욱더 기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상 이어갑니다. 제4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임영웅님 축하드립니다. 네, 가요계, 방송계, 광고계는 물론 팬심까지 저격하며 히어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 정말 독보적인 트로트계의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팬.